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루즈합니다. 지루한 횡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장중 7만 달러를 돌파해내는 그런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두개 이동평균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이 7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까지 확인해준다라면, 그래야지 이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8만 달러를 향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금리 결정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멘트들이 또 나올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맥락적인 뉘앙스를 던질지, CPI와 PPI는 또 어떻게 나올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이도저도 아닌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는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지금 55%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인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빅퀀트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100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트코인은 통합과 펌프, 통합과 또 다른 펌프, 이런 단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통합이 길어질수록 펌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이 길어질수록 펌프가 더 커진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좀 길죠? 이게 석 달짜리인데 지금. 아씨, 너무 긴거 아니야? 대체 얼마나 치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길게 오르락내리락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나? 이런 통합 과정 너무 긴데?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펌프가 올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지만, 통합이 길어진다라는 게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통합이 길어질수록 펌프가 더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이해하면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처음으로 매수하고 나서 내일 억만장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냥 니들은 평소처럼 악플로 공격해. 그리고 아직도 3만 2천 달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의견 남겨, 요것더라.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비판성 멘트도 함께 덧붙인 게꽤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어제 처음 매수했는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벼락부자를 꿈꾸는 거예요. 이런 벼락부자 마인드가 잘못 세팅이 되면 뭐가 될수 있다?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이전 같지 않을 뿐더러, 이런 억만장자가 된다라는 거, 벼락부자가 된다라는 거, 이건 사실상 도박이죠. 도박하는 심리로 이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라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큰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벼락부자가 번 돈은 그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오래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을 잘 견뎌야 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30, 40% 손실 마이너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은 도무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분하게 공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맥락적으로 좀 깔려 있는 그런 멘트로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거리들이 좀 있는 멘트이죠. 미키 불 크립토. 비트코인은 지금 쐐기 상단 저항 돌파하면 목표치인 8만 5천 달러까지
큰 랠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하지. 뭐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예뻐요. 예쁘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박, 투기 심리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것조차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약세장의 국면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대체로 한 새마을 금고 정도에 가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 정도 사실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멘탈을 조금 더 부여잡는 그런 노력들. 그런데 억지로 막 희망으로 돌리듯이 부여잡는 거는 필요 없죠. 공부를 하면서 이 차트가 어떤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차트 뭐 그리기 나름 아니냐. 그럼 대체 뭘로 공부할 건데 라는 이제 반론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을 하는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건데, 뭐참 시장이 지루하다 보니까 박필 달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무튼 뭐 때는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보이고 이미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게. 그래서 100일을 넘어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오려나 이런 심리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탕버니 리지할드 이건 3데이 차트인데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돌파가 임박했다. 다음 상승을 앞두고 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 받고 올라서고 지지 테스트하고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내에 10만 달러 돌파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차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내 10만 달러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연내 10만 달러, 아, 웬 개소리야, 희망회로지,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미 7만 3천 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만 달러, 9만 달러, 이제 막 희망회로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연내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기대 포인트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내주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반감기 패턴, 포물선형 랠리를 본격화하게 된다라면 연내 10만 달러 정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10만 달러 한번 찍으면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또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사실 우리가 상반기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를 찍을 때까지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었잖아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익절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내지는 너무 힘든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거를 즐겼잖아요, 우리가. 이걸 즐기고 고작 뭐요 정도 늘 그랬으니까. 이걸 즐기고 요 정도 또 감내하고 이때 잘 대응했을 때요 정도 즐기는 거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지금 어떤 답답하고 루즈할 수 있고 또 지루할 수 있게 느껴지는 이런 흐름들이 다 의미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타 씨, 비트코인이 지금 약세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런데 지금 상황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합니다. 엄청 강세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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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한다라는 건데 지금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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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직전이라는 거죠. 베이스 4.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셀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이번 사이클 고점. 내년 빵갈 거야. 이런 흥미로운 관점들.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바라보시면 좋겠죠. 시간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어제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맥락적으로 다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 1달러 투자했으면 현재 가치 87억 달러, 11조 3,100억 원. 크립토퀀트 CEO가 어제 얘기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금융 자산이다. 누적 상승률 1억 퍼센트 이상. 과연 2009년에 1달러를 투자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 1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의 힘이라는 거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비트코인은 이미 입증했다. 그러니까 시간의 힘, 인내심의 힘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4시간 동안 살펴봤던 이슈 중에 가장 재미있고 임팩트 있게 느껴졌던 건전 개인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이번에 JP 모건과 이 토큰화 테스트를 잘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JP 모건의 오닉스를 통해서 머니마켓 펀드 주식을 토큰화하는데 성공했다. 실시간 토큰화 성공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가 지금 이 거대 금융 세력 기업들의 관심 포인트 중에서도 핵심 사안이 됐다. 일단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블랙록이잖아요. 근데 블랙록과 피델리티 모두 JP모건과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부문이죠. 여길 통해서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 10월에는 이 블랙록이 JP모건 오닉스를 통해서 이 바클레이와 토큰화 담보 결제 테스트를 했죠. 이번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JP모건이 자체 개발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TCN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례가 작년에 블랙록이 바클레이와 함께 토큰화 담보 결제 지원을 테스트했던 게첫 번째 빵이었는데, 이번에 피델리티 역시 TCN, 오닉스의 TCN을 통해서 토큰화 테스트를 잘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자사 머니마켓 펀드 주식을 디지털 토큰 전환을 목적으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TCN을 활용을 했고, 이게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누가? 피델리티가 똑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TCN을 활용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 시켜서 진행했을 때 가장 좋은 거 뻔하죠. 평균 하루 걸리던 담보 결제 프로세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구현이 되고, 수수료 거의 공짜고, 기관들이 묶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이게 일련의 흐름이라는 거고, 여기에는 맥락적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지금 이 거대 세력 자본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세력급 기관들인 거잖아요. 얘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대충 느낌은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투트랙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알트코인 ETF들이 이제 잇따를 가능성,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되고 나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상황을 노리고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투자 자산 플러스 새로운 돈의 형태,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돈의 형태의 상징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첫 번째 대들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대들보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존 기성 금융 자본들이 디파이 혁신을 엄청 빡세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싹다 개선할 수 있는 게 디파이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들어가는 거고, NFT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고 팔고 보내고 받고 요큰 틀에서 진행이 되는 게 DeFi. 그래서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측면, 한 가지 틀에서는 자산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 틀에서는 기술 혁신,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번에 피델리티가 또 토큰화 작업을 보여준 거. 블랙록은 진심이잖아요.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첫 번째 토큰화 펀드, 비들. 이런 것들 지금 출시해서 장사 잘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무서운 변화인 것 같아요. 특히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혁신으로서의 블록체인,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 디파이.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NFT, 조금 더먼 미래까지 나아가면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블랙록과 피델리티만의 이슈냐? 아니라는 겁니다. UBS, 뭐 LSEF, 시티그룹 등등 토큰화 프로그램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거는 방향성은 세팅이 됐다. 왜? 시간을 아껴주고 돈을 아껴주니까. 그런데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감소시키니까 뭐가? 디파이 혁신을 활용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토크나 이슈에 거대 기성 기업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테마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폴리메시 같은 알트코인들 막 펌핑 나오고 이러는 거 다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LWA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이런 거는 뭐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 애플 AI 발표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애플 주가도 떨어지고 AI 관련 토큰들도 지금 떨어졌는데, 이건 하나의 이벤트성 하락인 거고, 이번 시장 전체, 이번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 실물 자산 토크나 이슈, 그리고 AI. AI 관련해서는 이제 또 엔비디아 이슈와 또 여러 뭐 챗 GPT 이슈 등등 등장하면서 또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애플 이슈로 하락했다라는 거, 뭐 애플 주가도 빠지는데, 애플 지금 시총 3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핵심 테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여기에다 디파이 테크놀로지, 이 스위스의 암호화폐 ETP 기업인 벨러의 모회사입니다. 주요 준비자산에다가 비트코인을 편입시켰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110개 매수를 했고, 여기가 회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1분기 매출이 983만 달러, 영업이익이 389만 달러로 둘 다 지금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을 주요 준비자산에 편입을 했다. 그런데 이런 소식 지금 잇따르고 있죠. 지난주에 샘러 사이언티픽, 나스닥 상장 의료기업인데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엄청 매수를 해서 828개를 가지고 있는 곳, 물론 여기도 디파이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주요 준비자산에다가 비트코인을 편입시킨 상황. 하나 더, 일본의 메타플래닛,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비트코인 주요 자산으로 편입을 했고, 최근 23개 정도 더 매수를 했고, 다 합쳐서 141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이런 기대감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슬아슬하고 지루하고 뭐 그런데, 뭔가 기술적으로도 뭐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대형 기관들이 뭔가 자꾸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꾸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주요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라는 거, 뭔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고래들의 또 이런 움직임, 바이비트와 OKX에서 기가롱 포지션이 오픈됐다라고 애쉬크립토가 공유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비트코인이 29,000달러였을 때, 그때 155% 펌핑 나왔다. 그래서 뭐 나올 것 같은데, 기가롱 포지션, 그러면 기가롱 155% 수준,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뭔가 지금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조금 더 기다리면은 뭔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비트코인 한번 올라서 주고 사이드 횡보 나와주면서 알트들로 자금 유입 한번 이루어지면서 알트 순환매 양상 나와주면서 알트 시즌, 뭐 이런 거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